안녕하세요. 소담함 야생아입니다. 아, 제가 계속 못 본 꽃이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그 꽃이 피는 시간이랑 저랑 잘 안 맞아서 제가 그 꽃을 보고 싶지만 못 본 꽃이 있어서, 근데 오늘은 제가 휴가라서 좀 시간이 있어서 한번 꽃밭에 그 시간에 나와봤어요. 그 꽃 좀 보려고. 과연 무슨 꽃일까요? 와, 지금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졌어요.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오전에 왔을 때 진짜 뜨거웠거든요. 정말 뜨거웠었는데 지금 소나기 내리고 요 아이들이 지금 비를 흠뻑 맞아서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어요. 물 금방 쏟아졌거든요. 저 오는 길에 보니까 비가 막 쏟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아유 그나마 그래도 더위를 좀 식혔어요. 진짜 엄청 더워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진짜 아침에 와서 저 진짜 너무 더워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오기 전 이제 물 떠다가 이제 물을 좀 줘야지 하고 이제 또 새로 심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어제 또 포도민에서 또 꽃나무를 줬는데 그거를 또 분해서 뽑은 거라서 또 땅속에 묻어놔야 되기 때문에 묻어놓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물 주려고 물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꽃을 드린 분이 있어요. 금화귀랑 백리향이랑 초아와 이런 꽃들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더워갖고 막 지쳐가지고 이제 진짜 대답할 힘도 없을 정도로 막 지쳤거든요. 아, 이쁘다. 코스모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지쳐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막 힘들게, 네,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물들어 이제 요 밑에 계곡으로, 개울로 여기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좀 더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나? 이제 그러고, 제가 다른 데 같으면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오늘은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몸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올라와서 물을 주고 이제 막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세상에 그분이 제가 막 힘들게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바나나 우유 4개 들은 거 있죠. 그거를 건네주시면서 이것 좀 마시라고. 세상에. 그래갖고 너무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니 저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안 사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우 지난번에 제가 꽃만 받아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면서 사셨다고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막 그때 차로 나가서 차에 가면 먹을 게 마실 게 있었지만 빨리 끝내고 나가려고 참고 있었거든요. 막 목이 엄청 말랐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이 그걸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게 벌컥벌컥 엄청 시원하게 그냥 마셨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분. 진짜 여기 가끔씩 이제 농협에 일부러 오시는데 저랑 마주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당시에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너무 아주 진짜 가뭄의 단비, 오아시스의 사막의 오아시스 오아시스의 사막이라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기분으로 진짜 그 우유를 바나나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 꽃을 계속 못 보잖아요. 이거 얘가 자금성 세시화라고도 불려지는 아이예요. 근데 요 꽃을 진짜 제가 맨날 퇴근해서 보면 얘가 꽃이 져가지고 입을 앙 다물고 있으니까 도대체 얘 알기는 알죠. 이 꽃을 알기는 하지만 저한테 있는 아이가 꽃을 핀 모습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 보고 싶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나왔답니다. 요렇게 초하화보다 꽃이 더 작네요. 지금 이제 초하화도 보러 갈 거예요. 초하화도 제가 계속 가을에는 늘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2시가 돼야지 오후 2시가 돼야 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시간이 안 맞아서 꽃을 못 봤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자금성 보여드렸고요. 엄마 잠깐만요. 장미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새로 피면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직 덜 피었죠? 이제 질 때는 이렇게 화려했던 꽃이 이렇게 질 때는 좀 볼품이 없어져요. 이것도 이렇게 따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내일은 못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따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비가 오니까 좋기는 하네요. 시원하고 공기도 시원해졌어요. 지금 해바라기가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봤더니 해바라기가 진짜 얘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해를 쫓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해를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곧 피겠죠? 너무 기대되는. 그리고 유홍초 아침에 제가 이쪽으로 밖에 있는 아이 안쪽에 있는 요 가지들은 아직 못 해줬는데요. 밖에 있는 아이들은 저쪽으로 유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꽃보리 봉우리가 잡혔던데 어디 보니까 저 밖에는 꽃봉우리가 보이는데 아 여기 하나 있다. 여기 꽃봉우리. 내일쯤이면 얘 꽃을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꽃봉오리가 여기 잡혔습니다. 밖에는 꽃봉오리가 지금 몇 개 보이던데 지금 안쪽에서는 얘만 보여요. 그리고 요것도 새깃 깃털 유홍초래요. 요것도 꽃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지금 제가 영성이 언니가 사진을 보내주셔서 제가 꽃을 봤는데 꽃이 엄청 예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잎이 이렇게 별 유홍초 지금 봉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밖에 나가서 봉우리 한번 구경을 더 해봐야 되겠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덩크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잡아서 너는 이쪽으로 가 해갖고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덩크를 타고 가라고 이렇게 이쪽으로 꼬셔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유인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쪽 담장 저쪽으로 쭉 가서 제가 저기다가 이제 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기대하고 제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초아와 한번 보러 갈까요? 초아와. 아휴 예뻐. 얘는 어쩌죠 이렇게 키만 크고 진짜 이렇게 키가 커서 이렇게 아 생각해보니까 가을에 또 메리골드가 많이 피잖아요. 얘는 아마 가을이 돼야 피는 애일 수도 있어요. 맞아, 늦게 피는 애인가 봐요. 늦게 피는 애. 그래서 이렇게 키 크고 이제 꽃을 이제 물어주겠죠 뭐 때가 되면. 여기 맨 나중에 은남국화 이거 모종 한 거거든요. 삽목하네. 아 여기하고 참 여기 조기랑 같이 했구나. 얘도 여기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은남국화는 이렇게 삽목만 하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뭐였더라.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꼭 수국을 닮은 애인데 얘를 이름이 뭐더라. 얘를 수국처럼 피는 애인데 얘가 화분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 꽃밭에다 심어놨는데 아직도 힘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과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하의 정원님이 요거 다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씨 뿌려서 난 애거든요. 씨를 뿌려서 났는데 지금 얘랑 요게 과꽃이에요. 요거랑 다르죠 잎이. 근데 요거는 지금 씨 뿌려서 저쪽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가 좀 비좁아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여기에서 지금 적응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다알이야 지금 두 개 씨로 해갖고 발아대서 이렇게 난 아이고 지금 봉숭아 있는 데 있거든요. 아 얘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슨 라벤더인데 과꽃 종류거든요. 점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꽃이 필 듯 합니다. 그냥 갈 수 없죠. 꽃길을 또 걸어서 한번 가보자고요. 나비도 활활 호랑나비도 왔고. 아 진짜 매일 자랑해도. 근데 참 신기하네요. 제가 금방 꽃사랑 해서님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맞네요. 홉겹 봉숭아가 이렇게 홉겹이랑 요거 이렇게 겹이 있잖아요. 이렇게 겹. 근데 얘는 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거 봐요. 지난번 영상이 얘 많이 폈던 애 보여줬는데 벌써 요거 졌어요. 밑에 이렇게. 얘 금방 지는군요. 그러니까 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쁘기는 하는데 홉겹은 이렇게 오래 꽃을 오래 보여주는데 얘는 금방 꽃이 진다고 하더니 정말 그러네요. 요 위에 계속 또 올라오면서 꽃은 피고 있습니다. 꽃이 오래 못 가는 게 단점이네요. 아까 그 다알리아가 요거
요거 종자일 거예요. 아마 색깔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거예요. 이렇게. 자, 드디어 초화와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는 걸 세상에 저는 얘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맨날. 확실히 자금성보다 꽃이 엄청 크네요. 자금성보다 꽃이 두 배로는 큰 것 같아요. 아, 이쁘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여봐요.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바닥에 이거 얘네들 다 씨앗으로 난 애들이에요. 씨앗으로 난 애들이 이렇게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큰 아이들은 작은 게 큰 아이들에 취해서 못 자라고 있어서 여기 화분에다가 심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거 세 포트 심었는데 지금 한 포트만 여기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한 포트만 이렇게 남아 있고 제가 죽어가는 아이들 그냥 여기 요 땅속에다 이렇게 여기 땅에다 묻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묻어놨어요. 얘네들 이상하게 화분에서 아마 배수가 여기보다는 못했나 봐요. 배수가 안 좋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분해서 살기가 싫었나 봐요. 거기서 안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잘 꽃이 잘 피는 거를 세상에. 그래서 다 죽어가서 제가 쟤는 저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다시 옮겨줬어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뭐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레몬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꽃이 피는 애들은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꽃이 폈던 아이는 이거 그냥 꽃이 지금 열매는 안 맺는 것 같아요. 아침에 심어놓은 아이 물도 좀 주고 그럴 더 한번 내일 못 오니까 물 좀 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소나기가 그래도 다행히 와가지고 이 아이들 물 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아, 예쁘죠. 초아와 이렇게 예뻐서 제가 강추하는 꽃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엄청 강추하는 초아와. 예뻐 진짜 예쁘죠. 저만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아주 이 꽃대도 이렇게 아주 그냥 얇아가지고 그냥 막 부러질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쉽게 부러지지가 않아요. 엄청 짱짱해요. 이렇게 초아랍니다. 아유, 문빔. 비가 와가지고 얘가 쓰러졌어요. 이렇게 문빔은 여전히 예쁘게. 얘는 지금 안 잘라줬어요. 그리고 이거 물빔 분홍색 이제 잘라줬더니 이제 다시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확실히 잘라주니까 깔끔하게 올라오네요. 얘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서 펴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뻐꾸기 아니야. 뻐꾸기 남의 자리를 그냥 자기네 집처럼 뺏었어요. 이제 예뻐. 이렇게 눈빔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도 이쁘고 이거 보세요. 분꽃이 아주 그냥 분꽃이 여러 그루가 있거든요. 얘가 완전히 담장을 넘어갔어요. 담장을 넘어가서 저 주차장을 침범을 했어요. 걔도 미움을 안 받겠죠? 예쁘게 피어 있으니까. 아유, 분꽃 너무 예쁘죠? 아, 백일홍 나의 자랑. 우리 꽃밭 다 자랑하지만 진짜 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얘가 한 폭이라는 게 믿을 수 없지만 진짜 한 폭이 백일홍.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어쩜 이렇게 예쁜 거야. 꽃이 계속 피어지네요. 진짜 백일홍입니다. 이게 장미꽃이 필 때는 모양이 이런가 봐요. 나는 개인적으로 활짝 폈을 때보다 이렇게 피었을 때가 이렇게 필 때는 이렇게 완전히 폈을 때보다 이렇게 피고 있을 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컬러가 두 가지네요. 얘랑 이런 색깔. 이뻐.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렇게. 진짜 미치겠다. 제가 오늘은 그래도 여유롭게 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 아이 제가 꽃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제 영상 보시고 경현님이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글록시니아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얘가 맞아요. 글록시니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영성님께서도 글록신이 아닌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근데 얘가 제가 그날 만졌나 봐요. 만져서 이렇게 된 건지 이거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피기 전이에요. 꽃 피기 전에 이렇게 봉우리인데 아직 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화상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만져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얘 이름이 글록시니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기 전 새로 여기 많이 잡혀 있어요. 요 너머에 보면 이렇게 꽃이 많이 잡혀 있어요. 신퉁방퉁한. 근데 잎이 왜 이렇게 누리끼리 하죠? 그래도 뭐가 영양분이 부족할까요? 얘 마늘물 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글록시니아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섬초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옥상 레인보우님이 보내주신 섬초롱. 이렇게 얘는 진짜 뭐 다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얘 보니까 벌써 여기에서 또 여기 보실래요? 어디 갔어요? 어디? 요 자구 막 뻗치고 있잖아요. 요 새 자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얘가 번식력이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얘 막 번지고 있어요 지금. 조만간 이 장미 허브도 쟤한테 치일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은 가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쟤한테 치면 어떡하죠? 아, 장미 허브 여기 땅에다 심어놨더니 세상에 어쩌면 좋아 이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짜 구름님이 그랬어요. 봄 되면 밖으로 내치라고. 저도 이렇게 밖에다 심어놓으니까 애들이 확실히 달라요. 요거는 그름님이 주신 거, 요거는 제가 만든 거. 제가 만든 아이들 지금 이렇게 있고요. 유리호퍼스도 지금 이제 땅에다 심어놨더니 색깔이 아주 진해졌어요. 진해지고 아주 짱짱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요 국화 종류 이렇게 심은 거예요. 요거랑 저 하얀 거랑 이렇게 두 개랑 얘랑 이렇게 세 개를 심었어요. 저쪽에 또 장미도 하나 심었는데 요 아이들이 지금 분해서 그냥 바로 분갈이만 했어요. 분 옮기기만 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잡초로 덮어놓고 왔더니 다행히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쟤네들이 또 물을 좀 먹었답니다.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우리 이 목마가래. 아유 진짜 꽃은 또 계속 보여주고 있고 힘들어서 빨리 무더위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 야채 쓰레기 갖다 버렸던 곳이잖아요. 작년에 1년 동안 갖다 버렸던 곳인데 여기서 호박이 나가지고 호박 이렇게 제가 호박잎도 따먹고 그러냐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도 따다가 쪄서 먹었답니다. 이렇게 호박이 달리기는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달리는데 얘가 제가 먹게끔 자라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하나 달렸다. 과연 얘가 이거 단호박이에요. 제가 따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자오지간 호박도 여전히 호박은 달려주는데 아직은 한 번도 안 따먹어봤어요. 이렇게 호박도 저기 저쪽으로 이게 지금 여기 농협에서 이런 자재를 해놔서 여기 저쪽 아파트에서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제가 호박 넝토를 이쪽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박이 가가지고 이렇게 좀 가림막 좀 해주라고. 와, 금화도 있고. 그리고 이거 나무가 이게 복숭아 나무 꽃사랑 해서님이 복숭아 나무인 것 같다 그랬는데 진짜 복숭아 씨앗 버린 게 이렇게 나무가 됐을까요? 진짜 길어요 정말. 얘 세 개가 나 있었는데 제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뽑아서 저쪽에 심었는데 걔가 조금 살지 안 살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지는 한번 찾았거든요. 근데 얘가 복숭아 나무라면은 그냥 복숭아 나무 여기서 키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 이것도 이상한 나무가 여기서 났어요. 얘도 이렇게 났고 또 나무가 또 있는데 얘도 이렇게 났어요. 이거 뭐예요 얘? 하초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났어요. 담장 너머로 우리 꽃밭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예쁘죠? 이렇게 담장 너머로 저희 꽃밭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뭔가 주차장에서 보시는 님들이 좋아하시겠죠.
달리아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마편초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담장염으로 이렇게 보인답니다. 밖에서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얼큰이 백일홍. 얘는 진짜 씨앗 잘 받아봐야 되겠어요. 얘는 진짜 얼큰이. 얼큰이 백일홍. 예쁘죠?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게 더 예쁘죠?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제가 아까 씨앗으로 된 다할리아, 저기 크게 있는 애랑 그 색깔인 줄 알았는데 얘는 요런 색깔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다 제가 씨앗을, 아니 씨앗이 아니라 여기 모종을 요쪽으로 옮겨놨었거든요. 이 아이들을. 근데 여기 뒤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치어서 잘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였던 그곳으로 옮겨놨더니 지금 오면서 제가 담장 밖에서 보는 맛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다할리아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색깔이네요. 저기는 빨간색인데 얘는 와인 색깔? 아주 진한? 뭐지? 진한 분홍색? 그런 색깔이에요. 얘도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요 나무는 또 꽃벌이 이렇게 잡혔어요. 여기 이렇게 꽃벌이 잡혀. 얘는 또 요런 색이에요. 요건 또 무슨 색깔일까요? 얘는 붉은 계열이 아니라 아마 노란색이나 뭐 그럴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어머, 저는 이게 곽꽃이라고 다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다할리아예요. 얘는 또 요런 색깔이네요. 지금 여기에 네 그루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루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그루가 있는데 색깔이 요 색깔이 지금 두 개가 보이고 지금 요 색깔은 요거 하나예요. 여섯 그루가 아니라 여섯 그루인가? 여섯 그루다. 얘도 지금 꽃벌이 이렇게 잡혔어요. 어머 세상에, 저는 이게 다 곽꽃이라고 그랬더니 곽꽃이 아니라 다할리아였었네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지난번에 은하의 정원님이 씨앗으로 바라다니는 아이들이 꽃 폈다고 보여주셨거든요. 영상에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씨앗으로 바라된 다할리아가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아, 다할리아 부자가 됐네요 갑자기. 와, 너무 예쁘죠? 지금 유홍초 아침에 제가 밖으로 나와서 요 아이들 방향을 유인을 했거든요. 지금 요 한 가지는 저쪽으로 가라래고 여기 가봐야 여기거든요. 그리고 요쪽에 많이 요 아이들은 지금 저쪽으로 저 멀리까지 보내주려고 지금 이렇게 만졌거든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 꽃봉오리 이렇게 많이 생긴 거. 밖에는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생겼거든요. 여기도 안에서 봤던 그 한 아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꽃이 피면 진짜 볼만 하겠죠? 밖에서 보는 이렇게 유홍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꽃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하려나. 막 쓰러졌어요. 여기 막 쓰러졌어. 얘도 다시 묶음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비누풀도 제가 막 잘라줬더니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애기 범부채? 얘는 모르겠어요. 애기 범부채인지 그냥 좌우지간 범부채. 또 오랜만에 꽃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하나 잘랐어요. 제가 이게 씨앗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라줬는데 얘도 잘라줘야 되겠어요. 얘가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꽃이 필 땐 이렇게 피잖아요.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까베기가 돼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까베기가 된답니다. 분홍색 꼬리풀도 예쁘고 여기도 한무더기 장미허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꽃들도 봤으니까 이제 가야 되겠죠. 지금까지 또 저의 꽃밭 함께 구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이제 금방 갈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다 힘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